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9일입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 그 외교 비서관을 바꾸고 뭐 하고 해서 조금 당황하셨을 겁니다. 언론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내용이 금방 풀렸습니다. 예. 미국이 제안을 한 국빈 만찬 행사에 대해서 이 다섯 차례나 무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국빈 만찬 행사가 무산될 뻔했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되죠. 이건 만약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방기했다면 이거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한 번도 아니고 다섯 차례나 무응답했다는 것. 말이 됩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에 그 국빈 방미 과정, 국빈으로 방미 과정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국빈 초청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습니다. 국빈 초청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아니, 저 미국 행정부가 이렇게 국빈 초청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의 대응이 지연돼가지고 한때 이거 말이죠. 아, 안 하나 보다. 원치 않나 보다 하고 무산위기에 처할 뻔했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다섯 번. 네. 윤 대통령은 이거를 그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뒤늦게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습에 나선 겁니다. 그 수습하는 과정이 지금 바로 그러한 문제로 나타난 겁니다. 대통령실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 대통령실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 검토 얘기가 나온 배경에 바로 이런 문제가 포함돼서 외교안보라인의 실책이 계속 누적되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가 오늘 중대한 것을 보도를 했는데요. 단독 보도로 보도를 했는데요.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등에서 미국 측 요청을 담아서 대통령실로 다섯 차례 이상 전보 등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확답이 오지 않아서 무산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여기 대통령실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외교 체련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안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 팩트입니다. 자, 윤 대통령 방미관 중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하고 함께할 문화 행사가 미국 측에서 제안한 겁니다. 만찬하면서 이거 만찬 관련돼서 이런 걸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이나. 이 외교 비서관들이 이건 실책이죠. 큰 실책이죠. 이 외교 안보실장 교체 검토가 나오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련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대통령이 실망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실망이 크다는 걸 뛰어넘어 한 일국의 국가 원수가 가장 우리의 맹방인 미국 대통령의 초청, 국빈 초청을 받아서 국빈 만찬에 필요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다섯 차례나 왔는데도 무응답을 했다는 것,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외교 안보 외교 라인 그 소위 말해서 외교 비서관이니 소위 의전이니 한 비서관들 싹 갈아치워야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교체 시기가 문제일 뿐 검토되는 것은 사실한 반응은 나오지만 아주 좀 루즈하게 완만하게 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완만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재외공관장 회의 지속가능한 평화토론 세션에서 강연할 예정이었지만 강연을 취소하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방미 이후에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교체와 맞물려서 외교 안보라인 전반을 지금 개편할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바삐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국정 동력을 갖다가 완전히 새로 충전하고 새로 확대하고 새로 모든 촉을 세워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이 맞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4월 달에는 개각이 틀림없이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4월 달이면은 통상 개각이 되죠. 이 개각과 더불어서 지금 한 가지 이슈로 또 뭐 밖에서 얘기되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정치권으로 이입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도 또한 화제지만 그냥 제 생각은 놔두는 게 그냥 놔두는 게 좋다 이거야. 왜 자꾸 건드리냐 이거야. 지금 집권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법무행정을 해야 될 게 얼마. 이재명이 사건을 끝까지 모든 걸 갖다가 A부터 Z까지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국민들이 그 왜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굉장히 공정의 시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정, 정의 두 가지를 그에게 이렇게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지금 내각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공정, 정의 여기 한동훈 장관도 공정, 정의 이런 타이틀이 붙은 붙기란 건 상당히 힘든데 그렇게 국민들이 붙여주고 있죠. 그렇게 느낌을 많이 호의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4월 달이면 개각도 있고 또 이런 교체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또 나가야 될 정치권으로 나가야 될 이 지금 외교안보라인의 박진이라든가 또는 뭐 권영세라든가 이런 분도 나가야 될 분도 있고 하니까 정치인 출신 장관들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회에 좀 뭔가 쇄신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지금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적인 요소, 외교 안보라인이 혼선이 없고 깨끗하게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인적 쇄신론이 상당히 지금 불타오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바로 그 외교 미국 방문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요청을 우리 한국에다 국빈 만찬을 다섯 차례나 문화행사를 하자. 이 좋은 제안을 무응답으로 했으니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책임을 크게 물어야 되는 거죠. 입이 천 개 만 개라도 이거는 말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방미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 관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혼선. 이거는 개편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소위 트리거가 된다. 결정적 트리거. 트리거란 건 방아쇠 아닙니까? 트리거가 됐다는 그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상당히 필연적인 일이고 아주 사실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일이었습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한류 스타 있지 않습니까? 블랙핑크와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한미 정상회담 국빈 만찬장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을 주제로 함께 공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K-POP과 대중문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질 바이든 여사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갖다 다섯 차례 이상 한국 대사관이 미국의 의견을 갖다 대통령실에 전달했는데 이 외교하는 이 실무자들이 꿀꺽해버렸으니 말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모르고 꿀꺽했는지 알고 꿀꺽했는지 아니 전보가 저거 잘못 도착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다섯 번이나 했는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섯 차례 이상 한국 대사관이 미국 의견을 대통령실에다가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안다면서 외교 안보라인에서 대응이 더뎌가지고 무산위기에 하마터면 처할 뻔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행사가 이게 그쪽에서 제안한 행사가 없는 걸로 될 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안 되죠. 이런 거는
뭐 좀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김성환 실장도 함께 미국 방문 전에 거취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분 나겠습니까? 김성환 실장은 그분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고 보통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업외교관 출신 비서관이 둘씩이나 미국과의 정상 일정을 조율하다가 놓쳤다는 거,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여사의 아이디어 등 대통령 부부 일정에 대한 중요도를 아주 낮게 평가했다가 판단했다가 사고 났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변에서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취임 1주년이 됐으니까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요? 내부적으로 시기의 문제일 뿐 외교 안보 라인 이제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개편이 필연적으로 추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다시 말하면은 인적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실은 지금 요번에는 뭐 노련한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말이죠. 노련하게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정치를 하고 했다면은 그 많은 인원들도 같이 함께 한 5, 60%는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 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머리가 친북사고, 친중사고, 이건 이념적으로 뭔가 이상한 문제, 대한민국의 주적과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하라는 거니까 지금 이 문재인 가만 놔두면 나라 큰일 거들나겠다. 큰일 나겠다. 이것을 국민들이 놀라움으로 해서 보통 보면 집권하면 5년 하면 한 번 더 텀 줍니다. 10년 이상 합니다. 두 번. 딱 5년에 딱 깎아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현명하지만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정의의 잣대, 공정의 잣대, 이거 정치인들 조심하십시오. 특히 민주당 조심하십시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